네, 9시입니다. 하템 경제TV 개장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25일 월요일이고요. 네. 여러분께 도움 되고자 애쓰는 방송. 여러분이 잘 되시길 너무나 소망하는 방송입니다. 자, 개장했는데요. 한번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제가 개장 전 방송 때 말씀드렸듯이 좀 장세가 소부장 전반 또 재료주 전반으로 확산되느냐 아니면 쏠림 현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가느냐, 그리고 이제 해외 변수는 환율 외환시장에 조금 관심을 두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겠죠. 오늘도 외국인이 삼성전자 중심으로 사줄지, 오늘 월요일이니까 아무래도 제 아침 방송 끝나고 한 10시 반쯤 돼야 본격적으로 윤곽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출발인 거 한번 볼까요? 어디가 강합니까? 네, 방산, 오늘도 여전히 방산 강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도 플러스네요. 네, 파로사이바이오, 오늘 강세입니다. 좀 이따 설명 드릴게요. 자, 소부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소부장들, 일단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로부터 지금까지 HBM 장비 2,000억을 수주받았다. 네. 그래서 주식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식은 불안을 타고 오른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HBM 관련주로 부각되고 할 때는 다들 긴가민가, 진짜인가, 긴가민가, 긴가민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주가가 타고 올라가는 거죠. 이제 시간이, 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본격적인 수주가, 아, 이렇게 되구나.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하늘엔 주신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양반이 이렇게 주가를 사전에 선반영하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아, 저래서 이렇게 그동안 주가가 반영됐구나. 이렇게 많은 수주가 벌어질 줄 알고. 그래서 주식시장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불안감이라 그럴까요? 불안감이라 할까? 아니면 불확실? 네. 주식시장은요, 그 낙관적인 분이 수익이 좋습니다. 네, 비관적인 분보다는요. 낙관적인 부분. 그래서 주식 투자,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낙관론자하고 비관론자들이 있는데, 비관론자들이 대체로 결과가 나쁩니다. 네, 주식 투자는 좀, 우리가 항상 좀 기본적으로 낙관하고 긍정적인 받아들이는 태도로 대응하시는 게 대체로 결과가 좋다. 그래서, 제 아는 선배도 그렇습니다. 이 불안감,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는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 확실할 때, 좀 더 비싸게 주더라도 확실할 때 산다. 그래서 그 선배는 확실할 때 사가지고 자주 깡통이 납니다. 그래서 지인한테 담보 빌려달라고 했다가 안 빌려도 섭섭하다 이런 말씀 하시던데, 네, 지금의 그 이미 증권사도 인수하시고, 이렇게 자산, 운용업계 유명한 D사의 그 또 제 선배가 있는데, 그분은 항상 나는 초기다 하면서 그 불확실할 줄 좋아하시는 선배가 있어요. 그분은 지금 업계 굉장히 유명하며 주식을 참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애청자님들은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네, 주식은 낙관론자들이 네, 잘하신다, 수익이 좋다 하는 점. 제 경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부장들 다 플러스네요. 오늘은 일단은 소부장들 쪽으로 조금 분위기가 좋은 거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IT 쪽 볼까요? IT 쪽은 기판, 심택이나 대덕전자 이쪽은요, 지금은 메모리 쪽은 좀, 메모리 쪽 기판은 좋은데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이 지금 좀 나쁘다. 그래서 지금 쌤쌤이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럼 메모리 쪽 비중이 좀 높은 애에서 상대적으로 좀 좋겠죠.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에 집중하는 대덕전자 여기 조금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 같고요. 짐택이나 코리아 스키타 상대적으로 조금 낫다. 네, 그렇게 뛰어나게 낫지는 않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을. 그다음에 네, 게임즈도 오늘 조용하고요. 엔터도 조용합니다. 네.
의료기기 오늘 더 조용하네요. 조선도 조용하고요. 방사도 올려주시고 합니다. 방사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방사는 대세 상승입니다. 전 세계가 이제는 재무장의 시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때 리투아니아의 발트 3국은 이미 소련과의 경계선 그쪽에는 마지노선 같은 방어벽이 아니죠. 방어 참호라 그럴까요? 엄청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 폴란드 대통령도 3년 후에는 러시아와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라서 방사는 계속 보셔야 됩니다. 2차 전지 오늘 LNF 오늘 강세네요. 어쨌거나 LNF는 저는 뭐 단기 주가의 문제가 아니고 회사가 참잘 됐으면 좋겠는데 상당한 고비를 넘겼다. 맨날 그래서 그동안 LNF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이유가 너무 테슬라 중심이 아니냐 그런 게 할인 요인이었는데요. 이번에 그걸 다변화했다는 점에는 좀 긍정적입니다. 그 외에는요 오늘 좀 실리콘 농국제 쪽이 그래도 조금 혼조권이네요. 오늘 변압기 쪽은 또뭐 오늘은 혼조권입니다. 펩리스. 네. 이쪽은 요즘 좀 힘이 빠질 얘기죠. 이쪽은 다 메모리 쪽이 아니라서. 건설은 또뭐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4월 위기설, 5월 위기설 이런 얘기들이 화장품도 오늘은 뭐 다들 고만고만하네요. 바이오 오늘 오스코텍 유한양행 플러스고요. 파로사이 바이오 그다음에 HLB 오늘 좀 강세네요. 삼천당 제약 오늘 강세네요. 바이오는 아무래도 개별 종목적 성격이다 보니까 바이오도 오늘 고만고만한 편입니다. 자동차, 금융, 전반적으로 좀 고만고만하네요. 자, 그 속에서 오늘 파로사이 바이오가 강세니까 파로사이 바이오를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파로사이 바이오는 388870인데요. 제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한 다음에 요 전체 게시판을 종목 리포트 하시면 파라사이 바이오가 작년 9월에 제가 말씀드렸다가 참그 이후에 쭉 작년 9월, 10월에 네뭐 바이오를 비롯해서 코스닥 뭐 박살이 났죠. 그때 함께 쭉 빠졌었는데요. 파라사이 바이오가 그때 당시에 뭐 제가 제 혼자 좋다고 할 일은 아니고요. 저도 주변에 좀 정보도 듣고 하는데 그때 펀드 매니저들이 이 종목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어요. 그때 타임폴리오 바이오 펀드도 K바이오 액티브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 회사가 핵심이 그 AI를 이용한 신약개발 플랫폼 케미버스 요게 이제 그래서 지금 의료 AI 루닛 뭐 뷰노 JLK 이런 회사가 있는데 요거는 AI 신약 개발로 보시고 그래서 신약 개발은 방대합니다. 후보 물질 도출부터 시판 후에 데이터 축적까지 방대하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을 다 AI로 아우르는 회사는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각 분야마다 전문 이제 AI 회사들이 등장할 건데 이 회사는 이제 후보 물질 도출하는 부분에서 요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업계에서 이 인력들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더라 하는 점. 그다음에 지금 강조되는 게 엔비디아 인셉션. 이건 제가 일찌감치 얘기 드린 거죠. 엔비디아가 네 바이오의 진심이다. 그래 엔비디아가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엔비디아가 단순히 GPU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이 축적된 자본을 통해서
바이오도 관심이 있고 AI가 뭐안 통하는 게 이번에 로봇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점점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게 주가로 반영되는 거죠. 그런 성장성이. 그러니까 캐시우드 같은 그런 본인이 똑똑한 줄 알고 착각하는 분들은 자기만 똑똑한 줄 아는데요. 그보다 훨씬 뛰어넘는 사람들이 많고 엔비디아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바이오 기업 바이오에도 이번에 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미 인셉션이라고 했어요. 좀 엔비디아가 될성부른 바이오 회사들, AI 바이오 회사들을 해서 멤버로 승인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 우리 슈퍼컴퓨터 니가 써. 쓰고 뭐 지원하고 뭐 이런 겁니다. 바이오 니모라는 게요. 생성 AI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뭐 컴퓨터도 쓰고 막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그 자체적으로 그걸 이용해서 내가 AI 모델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후보 물질도 도출해서 신약 개발에도 적용해서 보여준다. 네, 요게 또 차별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래서 이제 다들 그때 타임폴리오도 그렇고, 작년에 2,000억대인데, 지금도 그렇죠. 작년 이 가격이 2,000억대면 지금도 2,000억대겠죠. 좀 싸지 않느냐? 한 4,5,000억 가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들이었는데, 그 얘기가 지금, 작년 그때 가격이 지금 가격입니다. 네.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군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도 여전히 방산. 네, 그래서 제가 방산은 지금 하나열어, LIG 넥스원, 풍산 요세 종목 정도 중심으로 보십시오. 이런 말씀드리고 요즘 제가 풍산 얘기를 좀 많이 드리죠. 포탄. 자, 그래서 그렇고요. 지금 또 종목들이 중앙첨단 소재 051980인데요. 중앙첨단 소재 이제 환기 종목 탈피를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중앙첨단 소재 한번 볼까요? 051980 중앙첨단 소재 작년 9월 10월에 막 난리가 났었죠. 뭐 그때 안 빠진 주식이 없습니다만 중앙첨단 소재 오래간만에 한번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환기 종목 벗었으니까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중앙첨단 소재 자, 제가 요때 주가가 작년 9월 10월 와참 별다른 악재도 없이 이렇게도 빠지는구나. 근데 제가 요때 계속 여전히 저 의견은 긍정적 관찰이다. 펀드 같았으면, 제가 펀드 같으면 이럴 때 살살 사모으겠죠. 네, 팔아주세요, 팔아주세요. 그래서, 혹시 그런 말씀 드릴 때 방송 때, 혹시 신경질 나서 앞에 파신 분들은 다시 채워 넣으십시오. 그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자, 전에 액, 이제는 전에 액이란 걸 시장 좀 아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엔캡 막 올라갈 때 온갖 유튜브들이 막 떠들던데요. 그때 제가 뭐, 그런 사람 떠들면 상투라 그랬죠. 자, 이제 환기 종목 탈피 가능성이 크다는 탈피했습니다. 지정 사유, 이건, 네, 요것들이 이번에 재무제표, 자, 그리고 여러분 항상 아셔야 되는 게 환기 종목이라든지 뭐든지, 요런 그 재무적 내용 가지고 하는 거 전부 개별 재무제표 봅니다. 연결 재무제표를 보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무지한 얘기예요. 개별 재무제표로 다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금은요, 5개 연속 사업 영업선수 이런 재무적 요인으로 상장 폐지 이런 거다 없어졌어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상장 폐지되고 이런 거 없고 이제는 5개년 연속 영업 손실 나면 환기 종목 정도 지정되는 걸로 끝입니다. 재무적 사유로 인해서 상장 폐지되고 이런 거는 없어졌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번에 흑자가 나면서 요게 다 해소가 되면서 환기를 탈피했다. 탈피를 했습니다. 자, 환기를 탈피하면, 그래서 제가 그때 재무제표까지 분석해 드리면서, 이제, 쭉, 탈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해 드렸는데, 이런 게 이제 제가 여러분 곁에 존재하는 이유겠죠. 이런 일이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환기 종목이 되면요. 제일 힘든 게,
가장 우리 M&A 하는 사람들한테 있는 게 일단 경영권 변화가 못합니다. M&A가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상장 폐지 실질적자 들어가면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행위도 못합니다. 냄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제가 앞에 설명을 좀 드렸었죠. 전 리포트에. 네, 지금 벌어지는 일을 보면 EDL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다 네. NKM도 출자를 하고 CB 투자를 하고 NKM과 합작 법인도 만들고 다 NKM 느낌이 많이 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중앙첨단 소재 첨단인데 네. 첨단 소재 중앙에 뜬금없잖아요. 사실 NKM 첨단 소재로 바꾸는 게 맞잖아요. 그때 그렇게 못 바꾸는데 환기 종목일 때는 야, 이 뭐야? 의심을 받는 이런 것도 못하는 이제 할수 있죠. 제가 보면, 그래, 당장은 보면, 이제는 이번 주총 때는 못 넣었나요? 아니면 아마 이렇게 됐으면 환기를 벗어났기 때문에 아마 임총을 부르겠죠. 임총을 불러서 좀 전에 행위들, 예를 들면, 경영권, 뭐 이사진 개편. 이사진을 엔캠 좀 사람으로 다 채울 수 있겠죠. 두 번째, 사명 변경,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엔캠 첨단 소재, 뭐,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그래서 엔캠의 계열사로 통일화할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이제는 독자적으로 할수 있죠. 환기 종목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EDL을, 왜 이렇게 EDL을 만듭니까? 뭐, 지분 51대 49로 왜 이렇게 합니까? 환기 종목이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굉장히, 그냥 독자적으로 하면, 회계 감사하는 회계인이 아주 또 거슬리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뭐, 합작법인 이런 식으로 뭐 사업을 안 하겠죠. 리튬염 사업은 중앙첨단 소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독자적으로 다할 겁니다. 뭐, 골치 아프게 이렇게 합작법인 만들고 이런 거안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기 종목이 벗어나면, 사실은,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할수 있다. 그래서 특히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제가 볼 때는 엔캠의 그 자회사로 엔캠의 밸류체인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런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반영된다 보면 되고요. 그럼 중앙첨단 소재는 제가 늘 뭘로 비교를 하죠? 네. 리튬염 회사니까 후성하고 비교를 하면 됩니다. 후성 지금 후성을 한번 볼까요? 후성 시가총액 한번 보겠습니다. 후성 시가총액이 지금 7,500억이네요. 중앙첨단 소재가 그렇죠? 전체 시가총액이 네, 지금 4,300억. 중앙첨단 소재가 후성보다 훨씬 낫죠. 후성은 혼자 리튬염만 하는 회사고 중앙첨단 소재는 전해액을 하는 모 회사가 있기 때문에 중앙첨단 소재가 더 후성보다 평가를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후성과 비교를 할때 후성에 비해서는 상대적 저평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셨겠죠? 주가는 그동안 보면 21선을 쭉 타고 갔네요. 좀 이격도가 커지면 줄어들고 또 21선 근방에서 사면 또 튀어오르고 자, 그래서 우상향하는 업황이나 회사가 우상향하는 회사는 이런 흐름을 좀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좀 이런 경향이 강하더라고요. 다른 종목들도. 자,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격도 등도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미 반도체 강세가 좀 돋보이네요. 로봇은 오늘 좀 약합니다. 그렇군요. 고려 IA는 지금 영풍그룹과 이제 싸움이 붙어가지고요. 양가 간에 70여 년의 그 동업이 이번에 다 깨진 걸로. 자,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한번 적어 놓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9시 19분이네요. 외국인 순매수입니다. 어허, 개장 초반부터 월요일인데. 외국인 순매수는 마음에 드네요.
자, 출발은 좀 애매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유가증권시장에 순매수입니다. 요거는 괜찮네요. 요거는 괜찮습니다. 오늘 월요일 개장 초반임에도 뭐하고 순매수로 보인다. 이거는 긍정적이고. 그런데 지금 유가증권시장에 상승 종목이 제가 적을 때352 종목이고 하락 종목이 490 종목. 오호, 하락 종목이 많네요. 지수는 지금 0.3% 오르는데 이렇게 되면 아, 쏠림 현상 후유증이 좀 나타나나요? 이런 걱정을 조금 해볼 수 있겠네요. 코스닥은 외국인 지금 소폭 순매도 정도 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지금 지수가 지금 적을 때 0.9%까지 코스닥이 지금 상대적으로 강한 편인데 상승 종목이 742, 하락 종목이 737. 아하, 비슷하네요. 그래서 양시장 모두 일단 뭐 외국인 수급도 좋고 긍정적이나 등락 종목 수가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좀 상승 종목이 많아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 말은 좀 삼성전자의 편중된 부작용일 수 있다. 요건 늘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락 종목, 이제 남은 거 등락 종목 수 정도 보시고요. 그래, 시장은 지금 하락 종목 수가 많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소부장들은 일단 전반적으로 강세인데, 아까보다는 조금 강세의 두께가 얇아지는 느낌이군요. 소부장들은 우선 반도체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뚜렷이 한미 반도체는 말씀드렸지만, HBM 관련 장비 수주를 2천억 이상 했다. SK 하이닉스 향만. 그래서 지금 그런 재료는 좀 강세고요. 나머지는 좀 고만고만하네요. IT도 뭐 딱히는 없습니다. 게임도 그렇고요. 엔터는 좀 플러스가 났군요. 그 다음에 역시 방사는 여전히 강세고요. 로봇은 올약세. 오늘 내일 그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이거든요. 내일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이 돼서 그런지 오늘 로봇주가 미리 빠지는데 내일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이 되면 시장 전체적으로 또안 좋겠죠. 그쪽으로 또 불나방들이 다 몰려가서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다른 종목들이 조금 손해를 볼것 같습니다. 내일은 엔젤 로보틱스 상장에 따른 조금 부작용이 있을 것 같네요. 2차 전지는 아까보다 조금 분위기가 더 강해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가 강하네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하락하는 이유가 그 보호 6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이제 해제된다 이래서 그게 지금 주가를 좀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에 늘 얘기하지만,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기업들 쪼개서 상장하는 짓거리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그냥, 카카오가 거짓을 하지 않습니까? 카카오페이 되면 카카오페이 상장하고, 카카오 엔터 상장하려고 그러고 다 쪼개가지고, 네이버는 그런 거안 하잖아요. 구글이 그런 거 합니까? 구글이 뭐, 유튜브 이거 쪼개서 상장하고 안 하잖아요. 기업들이요. 기업 쪼개기에서 장난치질 하는 거고, 요지 좀 그만 좀 해야 됩니다. 그냥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뭐, 회사 속에 두면 안 되나요? 그렇게 저렇게 계속 저짓하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지금 현재는 소부장과 2차 전지가 그나마 좀 움직이고,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변압기 쪽으로는 좀 쉽니다. 근데 변압기도 계속 우상향으로 보셔야 돼요.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할 때, 저점에서 잡고 고점에 팔고 하면서 좀 대응하셔야 될것 같고요. 바이오는 3천당지하게 사는 것 같군요. 제가 늘말 3천당지는 참 IR을 영리하게 잘하는 회사입니다. 네. 자, 삼천당제약 오늘 갖고 바이오가요, 이번에 알테오젠을 통해서
야,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도 뭔가 할수 있구나. 이런 이제 좀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아이고 우리나라가 무슨 바이오야 이랬는데요. 이제는 우리나라 바이오도 뭔가 할수 있구나. 이런 분위기라서 바이오 전반에 대한 좀 뭐랄까 생각이 이전보다는 훨씬 좀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삼천닭 상한가하고 HLB 강세고요. 셀트리온도 좀 강세네요. 자, 한미약품. 한미약품 지금 뭐 M&A 때문에, 지분 경쟁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 뭐 성격 자체 개별주지만 바이오도 전반적으로 괜찮고,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렬하지는 않으나 시장에 좀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좀 좋아하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오늘 시장은 업종으로는요, 바이오, 2차 전지, 소부장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그 분위기가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되겠다. 왜 등락 종목 수가 지금 유가증권 시장은 333대 498. 오호. 하락 종목 수가 500개 넘으면 상당히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쏠림 현상에 따른 부작용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은 하락 종목이 많아지고 있어요. 707대 777. 하락 종목이 이제 역전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개당 초반 전강 후약 흐름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과연 오늘은 등락 종목 수를 계속 보시고요. 그 속에서는 다만 외국인 수급은 무난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관점에 대응하시는데, 그냥 지금의 등락수, 종목수 분위기로 봐서는 전강 후약 흐름이라서 좀 매도는 오전에 좀올때 팔았다가 오후 시장에 다시 살펴보고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제일 포인트는 지금 외국인들이, 물론 외국인들이 잠시 주춤하니까 이런 현상도 생기는데, 외국인들이 과연 제 방송 마치고 한 10시 30분 이후부터 월요일인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난주 후반에 많이 사서 오늘은 좀 뜸할지 아니면 오늘도 왕성하게 살지 이걸 보셔야 돼요. 그 속에서 좀 등락 종목 수를 보면서, 지난 수목금은 상승 종목이 많아서 괜찮았는데 이제 하락 종목이 지금 오늘은 좀 많은데 하락 종목이 많은 국면으로 갈지 그것도 지켜보시고, 느낌상으로는 전강 후약 흐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서둘러서 지금 뭐 오른 종목 고점에 따라잡고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안전하실 것 같아요. 매도는 조금 서두르고 매수는 조금 천천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되셨죠? 그러면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내일 또 8시 30분에 여러분 모시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너무 잘 되시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방송,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방송, 하태민경제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